아니, 안 시작. 우리 팬분들은 근데 우리가 잠자는 모습만 봐도 좋아하기 때문에 자도 돼. 요즘 이거 핫하다면서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네. 아, 형!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저희가 일단 이렇게 갑자기 또 브이라이브를 네. 트게 됐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 저희 딱 셋이 이렇게 트게 됐는데, 네. 아, 오늘은 어... 핫 이템을 좀 공개하려고 네, 하는데.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저희 추천을 네. 아, 해줘가지고. 자꾸 친구들이. 뭐예요? 요즘 이거 모르면은 진짜 네. 아,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해가지고. 아, 저도 고민 고민했죠, 네, 진짜. 고민 했는데 친구 따라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아, 고개해볼까요? 네. 아, 네. 이렇게 친구 따라서 네. 구매한 네, 핸드폰 케이스인데. 아, 좋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제 친구들은 구매 후기를 다 인터넷에 이렇게 아, 남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호시는 이 구매 후기 어떠세요? 일단은 굉장히 어, 매끈하다고 해야 매끈해요. 되나?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매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이 안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잘 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는데, 어딜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괜히 네. 막 이제 친근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 저랑 같은 방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뭔가 갖고 싶어. 제 옆방에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제 옆방에 있는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템을 왜 여기서 꺼냈냐. 네. 이거를 또 친구에게 추천을 해주고 이 싶어서. 친구, 네. 이거 한번 빠지면 이게 한 힘든데. 번 빠지면 힘들어요. 이 케이스를 빼지를 못합니다. 빠지는 게 힘들다. 아, 여기에 빠지는 게 힘들군요. 아, 한번 이게 딱좀 보시고, 어떨 것 같은지. 약간 네. 사면으로 어디서 봐도 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 아, 그래요. 그런데 또 저희 친구들이 이게 되게 많다 보니까 네. 핸드폰을 이렇게 다 섞어두면 누군가를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또 묘미입니다. 네, 묘미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다 눌러봐야 돼요. 그렇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것만 이렇게 또 사용 후기만 이렇게 딱 알려드리면 네. 재미가 없어요. 저희가 이것만 또 이렇게 틀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네. 여기 있는 이 주인공, 네. 제가 찾아보니까, 세븐틴의 버논이라는 친구라고 아, 요즘 하더라고요. 나 어쩌나, 어쩌나, 거기에서 뭐, 이러면서 막 아, 제스처하는 난 너무 약간 막 이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이렇게 핫하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일반, 이게 그 분들은 들어올 수 없는 네. 플레디스라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의 대사옥시. 사옥이고요. 그쵸. 사옥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딱, 네. 또, 요청을 해서 네네네. 흔쾌히.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버논 씨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이걸 또 허락해 주셨네요. 네. 저희 요청을. 저의 그 열광적인 팬분들이 저를 뵙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네. 흔쾌히. 아, 저희 정말 열광적이었어요. 정말 캐럿분들이시죠? 캐럿분들이 정말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프랜시스에도 연락하고, 버논 씨한테 직접 이렇게 허락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아이템을 착용할 생각을 하셨어요? 패션. 패션. 뭔가 제가 봤을 때그 트렌드를 그 이끌어 갔다고 하죠. 이끌어갖고 좀 네.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그런 분인 아, 저도 이렇게 꼭 것 입어보고 싶어요. 네, 저 네. 저 이런 맞아요. 걸 소화를 잘 못해가지고. 네네네. 네. 그 우선 그 삼원색의 삼원색까지 나왔어. 삼원색 그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노란색과 보라색이 서로 반대되는 색깔이에요. 아 노색 관계라고 하죠? 네 그렇죠. 아. 네 이제 그 노색 관계의 보색 아닌가요? 아 보색 아 맞나? 몰라 아 맞지 형을 따라오면 보색 보색 맞을까 보색 보색 그 보색 관계의 색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뤘을 때 이뤘을 때의 그 묘함 아그미 묘함 그미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엄청난 작품이 네.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희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저희 셋만 와가지고, 이 친구는 사실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지금 SNS에서 핫한 친구라고 네네. 보러가지고, 진짜 사면을 꼬셔가지고, 네네. 사실 왔습니다. 네네. 정말 새로운 신호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보통은 이제, 케이스가 막 예쁜 것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맞아요. 트렌드를 새로 제시하지 않아요? 대답도 네. 예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보라색과 노란색의 이 반대되는 네, 보색 관계. 보색 관계. 이
정말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도 또 가가지고 오늘 번호님을 만났으니까 네. 저희도 또 저희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언제까지 잘할까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보도록 하여 지금 마무리 멘트 하고 있잖아. 추천을 해서 네, 더욱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난 무슨 맛있습니다. 네, 이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 네. 저희가 또 찾아온 거는 그냥 찾아왔습니다. 네, 그냥 찍고 싶어서 네. 참 이게 좀 틀까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셋넷이를 사실 이 공트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브이라이브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이제 어떻게 시작하지? 그 러닝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짜서 한 건데 네, 역시 네. 멤버들의 즉흥적인 그 이 공트 능력이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 갔다 오늘 왔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왔죠. 네, 제가 비행기에서 너무 많이 자가지고 네. 저희 도착 4시에 했는데 그때부터 쫙 못 잤어요. 아, 지금 너무 졸리거든요. 지금 집에 가서 바로 자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원래 자야 할 시간이니까 이제부터 딱 잘 자. 이러면 또 미국 갔다 오면 또 막 7시에 일어나신단 말이야. 아, 그건 좀 아깝다. 아, 근데 그거 좋아. 아, 좋아요? 약간 하루를 길게 사는 느낌이고 열심히 사는 느낌이 난 미국 가서 시차 적응 할 때쯤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또 다 그렇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야, 어, 너 뭐지? 토비로. 얘기 좀 해줘. 아, 얘기 좀 해줘? 어. 아, 제가 토비로를 만났거든요. 저도 버논님. 아, 네. 어, 되게 비슷해. 제가. 아, 뭐냐? 예. 어. 뮤직비디오도 보면 막 느낌 비슷하고. 네, 어, 사실 그냥 다 떠나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이시거든요. 진짜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 네 어떻게 기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건지를 몰랐어요. 네.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너무 시간이었죠. 아 재밌었고요. 굉장히 또 네 그 상당한 영감을 얻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요, 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편지 한번. 해 토비. 예, 토비한테 영상 편지. 아, I mean like I guess you might watch this later. Well, thank you for the magical time, you know, you gave me. It was really remarkable, and yes, I really hope to see you in Korea. Like, you know, I'd love to introduce you to all my friends and you know. 멋있습니다. 토비. 아, 저는 못 봤거든요. See you again. 예. 나는 봤었거든. 어, 몸이 좋더라. 아, 몸이 더 좋아. 멋있고 또 몸이 좋죠. 그, 네. 이거 뮤비를 했는데 아예 그냥 오, 그 오, 셔츠 다 벗고 그냥 복싱하는 거. 오. 그, 오. 아, 그냥 딱 가면 걔는 몇 살이지? 몸이 좋더라. 예. 아, 그, 저희보다 형이에요. 아, 진짜? 저희보다 형이에요. 나보다도 형이야? 형보다 형이에요. 어, 네. 토비 형. 예. 아, 너무 친구처럼 해주시길래. 알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다 그냥 그런 문화니까. 네. 그럼 이제 또 미국에서 뭘 했는지 네. 다른 걸 또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냥 멍 하고 있었어요. 아주 되게 멍하더라고요. 네, 아 저도 이 저기 뭐야 영상 올라왔잖아요. 네, 제가 찍은 거 그냥 2층 그 창가에서 그냥 멍하게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데 영상을 찍더라고요. 사실 그 뒤에 더 재밌는데 너무 얼굴이 안 잡혀와서 너무 귀여워서 너무 웃겨서 거기까지 짜놨어요. 그것만 잘 마세요. 안 울릴 거예요. 아 울릴 거예요? 아 진짜? 네. 되게 풍경이 좋더라고요. 네. 가만히 있어도 네. 가만히 있어도 되게 마음이 시야가 근데 어떻게 아, 이렇게 어 버논이 뒤에 그리고 뭐 호진은 여기 와 있어요. 저기 오늘 아, 오늘 뭘 했죠? 뭐 했어요? 그건 나중에 해야 돼. 나오지 않을 거야. 어쨌든 제가 미국에서 졌어요. 네, 네. 집에 갔어요. 우리한테 집 좋잖아. 방금 장면으로 꼭 다시 돌려봐야겠다. 알겠어. 꼭게요. 도시아 집 좋잖아. 더 설명해줘. 네, 그냥. 사장 집에 수영장이 일단 사실 있으시니까. 네, 집 바뀌었어. 아, 바뀌었어? 네. 그래서 아니야! 거기는 도시아 어머니네 집. 맞아. 어? 무슨 소리야? 어쨌든 그냥 자수랑 그냥 우리 둘이 좀 조용해서 뭐 바닷가도 가고 공원도 가고 또 스테이크 많이 먹었잖아. 스테이크 많이 먹었죠. 한식만 먹었어. 처음에 내가 수영이랑 테이크한테 바로 갔었잖아. 그래서 나도 아 형 어디 가? 어 나 집에 갔다 올까? 어 나도 갈래. 어 형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픔 애들이랑 있어야겠다 이랬는데 엄청 다녀왔어. 그래서 돌아왔지. 혹시 안 데리고 오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랬던 거 같은데 약간. 그래서 지금 영상편지 하나 해요. 아 그래? 불가한테 영상편지 형 그러게야? 호시는 다 되게 아쉬워하네. 아 여기 다 담아둘 거야. 그래 꼭 담아두고 거기 끝이야? 좋아 진실적인 끝이 그럴 거야. 사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 그럴 수 있지. 자 이렇게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 VM 종료를 이제 해볼까요? 네. 어 마지막 한 번만 있어요. 주변에도 프로 스케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좋은 점 계시나요? 잘 보고 계시나요? 네. 네. 그거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잘 보고 있어요.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쌤님 위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죠. 진짜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지난번 뭐 했죠? 띵거 어제요? 그 래퍼라고 띵동 어제야? 어제? 어제 들어갔어요? 띵동 어 형 그 뭐냐 그 뭐 톱 노래 부르지 않았어? 어떤 거? 그 나 아니 그 아까 봤는데 나 어떤 거? 나 검색해서 봤어. 그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dy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거는 다 같이 맞아 맞아 어 너도 연습 많이 했지. 어쨌든 네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 정말 장애. 네, 장애 진짜. 내가 노래했을 줄이야. 와, 진짜 노래했을 줄 몰랐어. 그렇지. 저도 사실 그거 하면서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너나 너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친구들 보면서 착한 많이 느꼈어. 아, 나도 한번 이렇게 해 봐야겠다. 이번에 진짜 싶다. 너무 많은 것들 배웠어. 뭐 작업도 이제 많이 예전보다 많이 늘고 무대도 다 하고 이게 아직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늘었어. 호시가 느낀 걸 이제 가가지고 소감으로 써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인스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반띵동 저는 계속 이거를 통정해주고 귀걸이 하는 사람 다 통정해주고.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또 갑자기 찾아온 V에 갑자기 찾아와서 끝날까요? 네 요즘 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또 갑자기 끝내는 거는 인사도 안 하고 이때 딱 끊겨야 돼. 뭔지 알죠? 그럼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지금 11시 15분 됐어요. 몇 시냐고요? 11시 15분 11시 15분 네 알겠습니다. 네 11시 15분을 1을 더하고 15를 더하면 17이에요. 아 그래요? 네 11시 15분 1을 더하고 1이랑 5를 더하면 아니요 15를 더하라고? 네 1을 더하면 2죠 15를 더하면 17이 이렇게 끼면 다 17을 맞을 수 있어요. 1도 차이가 나면 그러면 11시 16분 해보세요. 어 11시 16분을 17 만들어봐요. 어떻게? 11시 16 11시 16분 1 그 봐봐 11이잖아 어. 1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곱하기 곱하기 어, 1 1 그리고 16 딱 17 이게 어떻게 해도 할 수 있어. 아 잘하네요. 네.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비앱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비앱 호시 정환 베린 이었습니다. 꿈에서 만나요. 싫어요. 꿈에서 만나면 어떡해. 안녕.